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야. 전화 그만 치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코리가 여기를 마지막으로 왔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 계셨었어요. 어떤 아가에 대한 그런 그리움. 뭐 그래서 이 코리한테 모빌 아시죠 여러분들? 모빌 아기 장난감 모빌 매달아놓는 거 뭐 그런 거 그걸 모빌이라고 하잖아. 이 코리가 그 아저씨 망자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장난감 사가지고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여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미뤄 지다가 고모랑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고모랑.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계속 차이필 미루다가 고모가 이제 어제 충청도 쪽에 뭔 일이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를 한번 들린 거예요. 여기를 한번 들렸어요. 저한테 이제 주소는 제가 알려드렸었으니까 한번 들렸었어요 여기를. 그런데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들렸었는데 아저씨는 없더라. 아저씨는 없더라. 대신에 어떤 젊은 처자가 있더라. 그 건물의 터 자체를 안전히 감싸고 있더라. 젊은 처자가 기운이 얼마나 센가 들어가 보지도 못했대. 그리고 문이 뭘로 막혀 있었대.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지 말으라고 했어요. 저보고 그냥 저보고 가지 말으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궁금하잖아. 한국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무속인이십니다. 예. 2019년 6월 1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기동하라. 팔로우 미. 계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치겠네 진짜. 와 어지러운 거 미쳐버리네. 혹시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아이씨.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요? 뭐야? 하지 마! 십니다! 개차스키스다! 하지 마! 십니다!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야. 네가 쪼니까 망자들이 너를 우습게 보잖아, 이 새끼야. 네가 만만하게 새끼야. 그만하시죠. 장난 그만 치십시오, 이제. 장난 그만 치십시오. 장난 그만 치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장난 그만 치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장난 그만 치십시오. 장난 그만 치십시오. 그걸 왜 그렇게 매달. 장난 그만 치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누구십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으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최소 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을런가 모르겠는데, 말하는 소리, 웃는 소리를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젊은 여자, 고모가 하는 말씀이 맞았어요. 기운이 어마어마하고, 이 건물 전체에 퍼져 있는 기운이 무시 못할 기운이에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 여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그냥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고, 이제 고모가 좀 과장해서 좀 부풀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운이 너무 셉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